오늘은 싱글벙글 이제는 여자들도 하나 둘 손절하기 시작한 동덕여대 근황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성시대는 강경하게 동덕여대를 지지하던 커다란 하나의 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덕여대생들이 음대 교수님을 무릎 꿇리고 조롱한 사실들이 퍼지게 되자 여론은 조금씩 반전되기 시작했죠. 동덕여대 졸업생인데 졸업생들 분위기도 점점 바뀌고 있다. 내가 졸업생 전체 개개인의 반응은 모르지만 내가 느끼기엔 그렇다. 학교가 원인 제공한 거는 아직 맞다 생각하지만 점점 분위기가 바뀌는 중이고 학생들이 과했다는 말 나오고 있음. 이라는 재밌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여자는 절대 못 믿겠다며 동덕여대 졸업생들이 그런 마음을 먹을 리 없다고 울고불며 인증하라 말하는 여성들에게 믿거나 말거나 동덕여대 2010년 학교 100주년 기념 학생들에게 나눠준 머그컵을 인증했고 졸업증명서는 받기 귀찮다고 인증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솔직히 찐 졸업생인지 확인이 안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여초 커뮤니티 특히나 여성시대에 저런 글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건 커다란 변화라고 생각이 되지 않나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동덕여대 재학생들 너무 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 시위는 하대 이성은 지켰어야 하고 기물 파손을 했으면 성인으로서 책임지는 게 맞다 생각해. 누가 너네 집 부셨는데 너 탓이니까 배상 안 해 이러면 이해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왜 자고 어리고 연약한 여자들이라 실수했나 보다 이러면서 쉴드 치는 건지 모르겠어. 우리는 강하다 생각해서 다 부신 거잖아. 왜 돈 이야기 나오니까 어리고 순진한 애들이니까 봐주자 이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FM리즘이 퇴보하는 거야. 라면서 FM리즘 하는 여자들 가오 떨어진다는 소리 하면서 동덕여대생들이 심했다 생각한다는 여성의 발언. 아 진심 FM리즘 퇴보하는 것 같다고 창피해 솔직히. 라면서 창피하다는 우리 한국 여자의 발언. 심했다고 생각해 이성적으로 해야지 기물 때려 부수면 어떻게 하냐 대체. 라면서 이성적으로 이건 아니라고 손절하는 태도를 보이는 우리 여성시대의 모습. 여시들 동덕여대 음대 졸업연주회 못하게 막은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같은 학생들끼리 이렇게 해야 하나 싶다라는 글이 여성시대에 올라오는 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동덕여대는 과거 여대생들의 강력한 항의와 안전한 학내 생활을 위해 CCTV 관제센터를 설립하라고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덕여대생들의 요구로 동덕여대 측은 대한민국 그 어떤 대학보다 강력한 통합관제센터와 CCTV 개수를 자랑하고 있죠. 동덕여대생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어쩌고저쩌고 웅행거리면서 CCTV를 환영했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낸 CCTV를 자신들의 손으로 가리고 있죠. 자기들이 필요하다 주장한 CCTV를 손수 가리는 저 모순적인 모습에 우리 한국 여자들은 손절해야겠다는 생각을 점점 먹기 시작했다는 거죠. 동덕여대 23학번 지연이는 저 CCTV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EMP를 구매해서 쏘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개그맨 육성학교가 아닐까 싶을 동덕여대의 싱글벙글 근황 보여드렸습니다. 여성시대뿐만 아니라 30대 한여 40대 아줌마들의 커뮤니티 덕후에서도 동덕여대를 향해 깡패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해라. 중국 홍위병을 2024년 대한민국에서 봤다. 저 음대 교수가 남녀공학 추진한 것도 아니고 자기과 학생들 졸업시킨다고 절까지 해야 하는 게 맞는 거냐? 라면서 동덕폭도들에게 손절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사실. 네 분도 일어나서 동덕여대는 반으로 갈라져 싸우고 있고 그들을 돕던 한녀들도 반으로 갈라져 싸우고 있는 싱글벙글 여저교의 근황. 여러분께 실시간 동덕여대를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졸업연주 막은 거 개해봐야 진짜 이건 욕처먹어도 싸다라고 이제서야 말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